존경하는 재경 성전면 향회 조희술 회장님을 비롯한 향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진권 향후의 박영수 회장님, 은면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이맘때 뵙고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반갑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마무리하는 계절을 맞아 오늘 이렇게 재경 성전면 향후에 제 8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 침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제나 고향을 잊지 않으시고 고향의 크고 작은 일, 먼 길마다 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저희들과 늘 함께 응원해 주신 향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개최한 성전 면민날 행사와 강진 청자축제시에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재경 성전면 향회를 이끌며 오심초사해 오시다가 오늘 이 마시는 조희술 회장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이로와 함께 경기를 포함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향후 여러분 다 함께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재경 성전면 향후회를 이끌어 가실 추진력과 친화력을 두루 겸비하신 제5대 박길성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향후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고향에서는 극심한 여름 가뭄 속에서도 풍년 농사를 이루었습니다. 쌀 소비량은 감소와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농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벼돼지 작물을 심고 쌀 소비량을 늘리는데도 지혜를 모으는 등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책 일환으로 저희 면에서도 고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대도시에 판매하고자 지난 9월 5일 동작구 사당 4동과 자매결의를 맺고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직거래망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노련동과도 지금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면정부 최일선에 서서 가을침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님들께서도 언제나 우리 고향 농산물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위 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소개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향후님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향후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8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을 계기로 향후님들께서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여 타 지역 향후회보다 결속력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이로운 말씀을 드리며 재경 성전면 향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전면장님.